다른 관점, 다른 앵글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의 또 다른 기능, 이제 수익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자원 배분에 대한 기능이 있겠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IPO를 할 때 같은 날 IPO를 했던 분이 사실은 그 설계판 지 거의 20몇 년이 됐고, 저는 이제 막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됐고 수익이 몇백억이 나는데 시총이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또 사기꾼이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근데 거꾸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쪽에 캐피탈리제이션 높게 두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뭔가 미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원 배분, 그러니까 주가를 높여줌으로써 자원 배분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회적으로 자본이 배분이 된 게, 저는 이제 아까 뭐 퍼블릭 비클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 들어 사실 그 퍼블릭 민간 섹터에서 사실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본을 배분을 해주는 거고 자본 조달을 훨씬 낮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리스키한 비즈니스 하게 해주는 게 지금 자본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이제 지금 자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과연 사회적인 자본이 들어간 그 돈이 과연 사회적으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리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서스턴스를 만들 수 있느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미국 VC들은 이제 컴퍼니 빌더로서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결국은 요번에 이제 코비드-19의 백신을 만든 회사도 VC가 거의 상장하기 전까지 한 3종간을 밀어주고 그 이제 마더나라는 회사인데 사실 설립이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회사가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가치로 볼 때는 굉장히 프론티어 사이언스를 VC들이 밀어주고 퍼블릭 마켓에서 받아주면서 추가적인 자본들을 해줬을 때 요번에 이제 꽃을 본 거거든요. 그럼 저는 VC의 과연 기능이 그 많이 SM 매니저스의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받은 자본을 정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높다 혹은 낮다라고 했을 때 이런 특정 회사가 주가가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회가 근거에 바탕을 하건 아니면 단순 희망에 바탕을 하건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를 쏟아붓는다는 거거든요. 그 쏟아부은 리소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걸 잘 운영하고 정말 그 리얼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미 셋업된 회사들 뿐만 아니고 스타트업의 그 거버넌스 쪽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본이 모였을 때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거를 정말 가능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사회가 사실은 이 머니 게임이 아니고 가치를 만드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을 잠깐 맺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공정 연기금들 보면 거버넌스 되게 쉬워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 연기금들 그 ACG의 제이미 엘런이라는 친구가 맨날 연기금들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요. 그럼 저한테 금융위원회 좀 어레인지 좀 해라, 금감원도 좀 만나겠나, 거래소도 좀 법무부도 좀 만나, 왜 만나려고 그러지? 맨날 거버넌스 한국에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임프루브 되면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트레드 가스가 좀 해소되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저는 진짜 2200만 수급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피두셜리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장 보고 뭐 트레이딩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 민간 펀드처럼 그런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셔널리 금융위도 만나야 되고요. 그냥 2200만의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래소도 가고 잘못된 그 제도 같은 거 고치라고 그러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연기금들이 인게이지라는 게 기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레귤레이터랑 같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건 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게, 연기금은 아까 전 트레이딩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세 오너잖아요. 에세 오너죠. 근데 에세 오너인 동시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퓨처잖아요. 그럼 아까 이게 사막화가 된다든가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사막화가 되는 걸 막음으로 인해서 무지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들어갈 거를 막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무기를 만드는 걸 안한다든가 아니 그게 다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비용을 국민연금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국가적인 그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추출해야 하는 데가 아니지. 근데 자꾸 머니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국민연금은 뭐 이번에 2%밖에 안 났다. 3%밖에 안 났다. 그리고 왜 주식에 저렇게 많이 투자하냐. 더 주식에 투자하면 더 그 VC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이 그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거기에 투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디스커넥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창업해라 근데 아무도 안 대주잖아요. 그런 자금이 롱텀 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수반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려요. 제가 말을 많이 죄송한데 이건 기금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캐나디안 펜션 플랜 인베스트먼트 모델 CPPIB라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되는 연기금인데 여기가 지금 그 금융위기 나기 전전에 개혁을 했어요. 거버넌스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CPP에서 IB를 떼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보드를 다 민간의 금융 전문가들을 12명을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정책을 새로 정립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롱 호라이즌이에요. 롱 호라이즌. 우리는 70년을 보고 프로젝션을 하니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그 다음에 우리 성과는 좀 장기적으로 효과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 이름에 금융위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에 한 해에 22% 빠졌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같으면 재작년에 0.98% 손해봤거든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같으면 평균 났어. 아마 나라가 뒤집었을 거예요. 잘했지. 아니, 1년 내 돈을 갖다가 22% 까먹어 하네. 그랬는데 그런 어떤 소셜 어떤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에 해서 그냥 넘어가서 22%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CPPIB가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12% 났어요. 22%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롱 호라이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내가 거기 김수희 대표라고 아시아 태평양 대표 아시죠? 저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굉장히 롱 호라이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미래학자?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예.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앞에 야담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마케팅하러 많이 다녔잖아, 전 세계를. 근데 제가 스웨덴에 갔는데 그때 재미났어. 스웨덴에 은행을 만들었는데 은행들이 그 남 질문하는 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담으로. 나는 처음마다 당신들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다. 그랬더니, 컬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바이킹이기 때문에, 바이킹이 10개가 출발하면 2대가 들어왔대요. 아~ 10년 만에. 그래서 10년 만에 들어오는데, 10년 만에 들어오면 떼더라고, 어때. 그래서 자기는 타고난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no problem waiting.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뭐 우리나라가 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기재부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공적 기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공적 기금 규모가 국민연금 포함해서요? 국민연금 포함해서. 아, 500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 규모가 2018년 말 기준으로 1870조입니다. 지금은 아마 2000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900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근데 2000조가 지금 공적연기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기금 풀, 고용노동보험에 산재보험기금, 국토부 뭐 펀드 해가지고 이게 2000조예요. 이거를 운영하는 애들이 다 마름들입니다. 네? 근데 마름. 마름들인데. 마름들이 뭐예요? 국민의 마름. 마름이라는 게 집사 그, 집사 그러니까 아, 네. 집 토지 지주를 대신해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관리자 네. 이들이 이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건데, 근데 이 마름들이 아주 복지부동하고요. 전혀 일도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그냥 해오는 대로만 해요. 그치. 근데 물론 핑계는 많죠. 감사원 정책감사한다. 국회에서 맨날 난리 핀다. 언론에서 맨날 조금 이상하게 한다. 그거에 애들이 이제 거기 딱, 안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뭐 뉴딜 얘기를 하는데, 재정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2000조가 되는 천문학적인 그 기금에 다만 한 10%라도 이런 전 그린 뉴 인베스트먼트의 생각을 왜 못하나. 이들이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해주고,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이런 거를 좀 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바꿔진다고, 바뀔 수 있다고. 아니, 그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왜 해외 공적연기금들이 이런 지금 개혁을 해내고 있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안 변하는 나라가 어디? 일본이에요. 그렇지. GPIF의 일본의 그 히로미스노가 제 친구지만, 이 친구가 아베가 해서 영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총리실과 후생성과 GPIF가 1700조입니다, 운영기금과.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바꿔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공적연기금이 되겠다. 그래서 서스테너빌리티 투자에 우리가 고루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주면 기업이 서스테너빌리티나 ESG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 그러면 일본 기업의 ESG 성과가 올라간다. 일본 기업의 ESG 성과가 올라가면 일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 펜션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된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걷기 위해 철학을 정립을 하고, 일본이 지금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베스트먼트나 이거에 지금 전 세계에서 리딩 펜션이 됐어요. 제일 안 뺏기는. 그쵸, 그만뒀던데. 이번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CEO가 뭔가 좀 스캔들이 좀 있었어요. 아. 같이 물러났어요. 이번 3월 말에. 그래서 좀 아쉽더라. 간단히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한번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이정미 대표님은 엔터프레뉴어시지만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캐피탈리스트가 왜 존재하느냐, 그 사회적 임무가 뭐냐,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 하위에 연금이거든요. 연금의 그 매니저들도 캐피탈리스트들이거든요. 그 캐피탈리스트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공동체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자본을 빼야 되는 부분과 자본을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을 판단하고, 자본을 빼야 되는 부분이 즉 비효율적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미래로 더 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본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지 한국의 우리 공동체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이쪽은 정말 롱텀이 여기 자본을 밀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밀고 롱텀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과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관련된 뭐 사막화 되는 이런 걸 왜 30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바이오테크에 이렇게 버블이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바이오테크, 바이오 산업에 길게 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캐피탈의 논리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political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돼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념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의 논리가 아니고, 그렇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그러니까 자원과 자본을 가장 이펙티브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이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 특별히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져야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한국을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강제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국민들한테 우수하고 주식을 해라. 사기 믿거나 그거를 주식시장에 넣어라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몇백조에, 1800조의 자금이 지금 제대로 안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가장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는 게 저는 퇴직연금이라고 봐요. 미국처럼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의 10%는 무조건 주식에 들어가라.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 대신에 세금 브레이크 줄게.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 갖고 해야지.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학교 연기금이 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뭐 경제학과 교수들이 뭐 있잖아요. 어디 투자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대학교 연기금. 아니요. 예금에 들어가서 예금에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다 찾아가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하는 그 타임 호라이즌 문제인데 뭐 총장님의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근데 한 해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났다면 맞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학교가 왜 돈놀이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게 또 기사들이 받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총장님이나 재단은 왜 우리가 급식하게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사실 10년 보면 우상향하는 건 싹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건데 교육부가 감사를 나와서 모 대학에 이제 거기는 에퀴리 투자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는 하지 않지만 거기 가서 개별 종목을 왜 이 개별 종목을 골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그 대학은 그 실행위원회도 있고 위험관리위원회도 있고 뭐 평가평가위원회도 있고 나름 굉장히 잘 갖추어진 조직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포폴리오 안에 집어넣었을 텐데도 그거를 교육부 관리들이 가서 왜 개별 주식 이걸 보유하느냐를 물어보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캐피털 마켓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이제 맥시마이 되고 그 캐피털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록되어 되고 하는 그거에서 가장 시급한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내가 대학교 가서 연기금 담당자들 만나서 펀드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연기금으로 대학교 기금으로 다 만든다는 거 절대로 만든다는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승인이 마이너스 되면 난리가 나면 막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5년 있다가 다 안 바뀔 것 같아요. 맨 10년 있다가 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국은 희망이 없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그 퇴직연금이 약 몇백 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도 처분들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빙고. 그게 지금 100조가 팔렸어요. 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부터 옮기자. 그래서 제가 피치를 하는 거예요. 보험에 있는 거 펀드로 옮겨라. 두 번째 퇴직연금 기금 제로 해야 돼요. 지금 보험회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를 바꾸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그 뭐랄까 화약고가 생길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보험회사는요 이거예요. 보험회사는 IFRS 때문에 옛날에 판 게 라이빌리티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가 늘어나고 우리가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해. 땡큐. 저는 수술을 다 챙겼거든. 근데 이게 라이빌리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좋은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럼 100조라는 돈이 일단 주식에 들어오는 거예요.